자정파일이 날아간 캐릭터인데 VRM 남아있어가지고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브이로이드업에 공개하는 법을 몰랐어가지고 제 캐릭터를 근데 이제 공개하는 법을 알았어요. 사실 제가 이거를 비공개해놨던 이유가 저는 이게 공개하면은 돈 붙고 파는 법도 잘 모르는데 공개하면은 이거를 이제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고 막 쓸 수 있는 줄 알고 전 제 아바타를 허락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았는데 막 맘대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. 그래가지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알아본 거 검색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한번 확인차 들어갔는데 새벽 4시거든요 보니까 공개를 해도 다운을 못 받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몰랐어가지고 할수 있구나 알았고. 네, 여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올릴 거거든요. 다 하고 나면 6시쯤 될것 같아요. 하나씩 공개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볼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공개를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아바타들은 굳이 공개 안할 거긴 한데 아니 나는 다 공개하자. 아무튼 공개를 하나씩 해. 귀여운 애들도 많아가지고 요거 하루 종일 한번 해볼게요. 드디어 마지막 캐릭까지 등록을 했고요. 중간에 다섯 개씩 창을 열고 하다 보니까 복사해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. 오히려 더 3시간 걸렸나? 오히려 더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중간부터 그래갖고 렉 때문에 후반 가서 이제 한 개씩 한창 띄우고 하고 두 개 띄웠다가 두 창에서 또 렉 먹어가지고 한창 두 창을 띄워놓고 했다가 두 개를 창을 해놨다가 렉을 먹어가지고 계속 렉 먹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 끄고 하나 창으로다가 하나 올리고 일단 여기 두 줄, 세 줄, 한 요만큼? 네 줄 정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창으로다가 계속 올렸어요. 한 3시간 올렸어요. 어쨌든 다 공개로 바꿔서 올렸고요.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이드업을 제가 직접 만든 버추얼들 드디어 다 올렸고요. 공개로도 바꿨습니다. 네, 대신에 오류로 날아가는 거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오늘도 뿌듯하게 어떤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. 최근으로 오면서 좀 더 고퀄리티가 되지 않았나요?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럼 안녕! 뿅!